안녕하세요. 네. 아까 제가 사실 올해 서른이 됐는데 올해부터 만으로 이제 소개를 드리기로 해가지고 20대로 말씀을 부탁드렸습니다. 네, 와 정말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좀 긴장이 되는데요. 좀 리액션 듬뿍듬뿍 더 해주시면 제가 더 밝은 에너지를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케팅 강의를 맡은 애터미의 행복 비타민 샤론로즈 마스터 이유진입니다. 네, 제 이제 네임명이 행복 비타민인데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마케팅 설명해 드리고 이제 제 기운 행복 비타민 뿜뿜 받아가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오, 많이 계시네요. 네, 그리고 네 지금 현장 이외에도 또 유튜브에서도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처음 알아보러 시간 내서 오신 만큼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마케팅 설명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간단한 자기소개 후에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저는 이제 어머니로부터 아까 애터미 사업 전달 받으셨다고 살짝 들으셨잖아요. 근데 저는 원래 20대 초반에 피부 미용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5일은 일을 열심히 했고요. 하루에 13시간, 14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같이 다니면서 이제 한 번에 같이 학업과 경력을 같이 쌓으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 일에 대한 성취감도 굉장히 높았어요. 제 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름다워지시게 만들어 드리는 일이 아주 행복했고, 그리고 이제 그냥 피부 미용이 아니고요. 제 피부 미용 전공하게 생겼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피부 미용이 아니라 성형 경락이라고 해서 이제 경락만으로 성형한 효과를 내게 해준다라고 해서 특수 경락이에요. 그래서 얼굴 뼈 줄이고 몸통 줄이고 이제 이런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가의 샵이어서 월에 매출이 한 3천만에서 5천만 원 정도 하는 매출이었어요. 그래서 성취감도 높고 돈도 잘 버니까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푼 꿈을 안고 제 이름으로 된 샵을 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좀 실질적인 제가 관리를 다 하게 됐었거든요. 재무 상황이나. 근데 그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이제 나중에 3천만에서 5천만 원 벌긴 하는데 나가는 돈이 너무 많더라고요. 인건비며 특허비며 관리 비용 같은 것들이 나가는 비용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이 됐었고, 저보다 먼저 시작하신 선배님들 중에서 막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에 좀 몸이 좀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종종 생기는 걸 보니까 아, 이걸 내가 평생 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엄마 나 그냥 미국으로 유학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미국이나 호주로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일은 그만두고 이제 준비하고 있던 중에 이제 어머니께서 유진아 1년만 유학 가는 거 미뤄두고 이 애터미 사업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이미 애터미 사업을 계속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알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집에서 제품이나 이런 걸 사용하긴 했는데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보고 그 사업을 해보라고 하시니까 이제 여러분들처럼 이런 세미나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다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엄마가 딸 유학 가려던 발목 붙들고 다단계 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솔직히 저와 또래이신 분들은 좀 공감하실 것 같아요. 다단계 사업이라고 하면 그냥 일단 뭔지는 몰라. 그리고 부모님들 세대들은 뭐 경험해보신 분들도 있고 주변에 해보신 분들도 있지만 저와 또래인 친구들은 다단계 하면 일단 그냥 집안 망하는 거야. 그리고 남한테 피해주는 거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인식만 가지고 있어요. 무슨 사업인지도 일단 모르는데. 근데 그런 사업을 엄마가 딸한테 하라고 하니까 이제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엔 좀 부정적으로 알아봤는데 좀 회사 소개랑 이런 세미나들을 들어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나쁜 회사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이런 애터미 회장님의 경영 이념이나 회사 시스템들을 보니까 남한테 피해 입힐 일은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세미나 다녀왔을 때 저희 어머니께 엄마 저 이거 저 한번 사업해볼게요 하고 바로 뛰어들었을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네, 아닙니다. 네, 바로 하지 않고 엄마 나쁜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사실 요즘은 영리더 분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세미나장 갔을 때 이제 제 주변을 다 둘러보면 60대, 70대 어머니, 아버지들 막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물건을 잘 팔아야 될 것 같고 인맥이 많아야지 할 수 있을 일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쁜 일 같진 않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안 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용돈 줄 테니까 세미나 가자고 이제 계속 그렇게 그때부터는 약간 끌려다녀서 세미나장에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 세미나장이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제 마음을 바꾸게 했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틀 전에 석세스 아카데미 다 시청하셨나요? 와, 임페리얼 마스터 승급실 정말 멋졌죠. 이제 그때도 회장님의 인생 시나리오 강의에서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농부의 법칙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버는 소득에 내 인생을 맞춰 살지 말고 내가 먼저 내 인생을 그리고 거기에 내 소득을 맞춰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만들어줄 사업이 바로 예터미 사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센세이션이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때까지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받았던 경제교육이랑은 정말 다른 이념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내가 이 사업을 했을 때 이 사업이 정말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게 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부터는 제 자의로 열심히 이제 애터미 사업을 좀 알아보게 되었고요. 사실 전 네트워크가 너무 궁금해서 애터미 말고도 다른 회사에 가서도 사업 설명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본 끝에 현재 저는 미국을 안 가고 여기 있죠. 네, 애터미 사업을 전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부자 되고 싶으신가요? 네, 저도 부자 되고 싶어서 이 사업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는 진정한 불안, 그냥 단순히 돈이 많아서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마음껏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불안은요. 내가 원하는 일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 즉 시간과 경제적 자유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애터미가 진정한 부자를 만들 수 있는 일이라면 한번 제대로 알아보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네, PPT 한번 띄워주세요. 네, 애터미는 아까 회사 소개 잠깐 들으셨죠? 애터미는 어떤 회사죠? 예, 맞습니다. 유통회사입니다. 애터미는 제조나 생산을 하는 기업이 아니라 유통회사인데 온라인 쇼핑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껏 유통회사라고 하면 어떤 게 더 많이 와닿았죠? 사실 공장에서 내가 300원짜리 물건을 500원에 가지고 와서 소비자들에게 1,000원에 전달하는 일, 그래서 500원의 마진을 벌어서 내 소득을 창출하는 일이 이때까지 있었던 많은 유통기업입니다. 그런데 애터미는요, 그런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공장과 소비자를 직거래를 연결시켜주면서 그 안에서 발생된 광고비와 유통비를 우리 같은 사업자들에게 나눠주는 구조를 가진 네트워크 마케팅 구조를 가진 유통기업입니다. 자, 요즘에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애터미 말고도 정말 많아요. 저는 제일 어이없었던 것 중에서 돼지 다단계도 있더라고요. 돼지를 가지고 동물 다단계 뭐 이런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요즘은 다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으로 많은 유통을 하려고 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왜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심을 가지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사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비전을 봤던 건 지속적인 시스템 소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몸이 아프더라도,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나올 수 있는 소득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원천적으로 유통회사일 때 지속적인 시스템 소득이 되려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제품이겠죠. 제가 이제 제품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제품에 대해서 길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일단 애터미 유통회사에서 유통을 하고 있는 제품들은 일단 제품군이 필수품입니다. 혹시 오늘 오실 때 양치 안 하고 오신 분 없으시죠? 다행입니다. 요즘도 마스크 쓰고 다녀서 양치 잘하고 오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생활을 하기 위해 꼭 써야 되는 물건, 치약, 칫솔, 샴푸, 뭐 고등어, 주방세제, 뭐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취급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
애터미가 아니더라도 이 애터미 사업을 하지 않고 내가 애터미의 소비자가 아니더라도 어딘가에서는 내 주머니를 열어서 사야 하는 물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플러스 알파로 붙어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지속적인 시스템 소득이 가능해요. 뭘까요? 좋고 싼 생필품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애터미 말고도 정말 많지만 제품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거는 다 구전 광고로만 제품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들을 일단 그냥 무조건 믿고 쓰셔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좀 비싸요. 네. 그래서 내가 내 친구가 사업을 시작했다 해서 한 번쯤은 사줄 수가 있는데 내가 내 자발적으로 내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서 매달 자발적으로 사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금액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애터미는 좋고 싼 생필품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 마트만 이용해도 이득을 창출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안내해 주신 분들께 좀 더 자세히 들으시면 아마 더 맞춤으로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제품군을 취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알아보실 때 저는 딱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건 필수적으로 나와 맞는지를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요거는 기본이에요. 회사 매출의 35%를 수당으로 분배해 주는지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35%가 제일 좋아요가 아니라 우리나라 방문 판매법에 회사 매출의 35% 이내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수당을 풀어줄 수 있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회장님은 욕심을 안 부리셔가지고 50% 60% 풀어주신다? 라고 하면 우리 회사 불법 회사야 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팁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면 제품이 모든 그게 다 오픈이 되어 있어요. 정보가.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35% 이내에서 정말 풀어주고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그럼 회사 매출의 35%를 수당으로 풀어준다라고 하면 회사 전체 매출이 얼마인지도 꽤 중요하겠죠. 그래야 내가 받아볼 수 있는 수당이 크겠어. 크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애터미 회사 매출은 현재 얼마일까요? 뾰롱. 네,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매출 250억 원에서 계속해서 지속해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2021년도에는 글로벌 통합 매출이 2조 2천억 원이라는 금액을 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키포인트는 2009년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13년차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벌써 글로벌 통합 매출이 2조 2천억 원이라는 매출을 달성을 했고요. 이제 곧 글로벌 해외 법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해외 글로벌 매출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우리가 2020년도 초부터 코로나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벌써 지금 2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회사에서는 지금 현재 애터미가 2위의 매출을 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3위부터는 매출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회사 매출의 35%를 풀어줄 수 있는 건 정해져 있는데 이왕 선택하실 거면 매출이 좀 많은 회사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겠죠. 자, 그렇다면 일단 1, 2위 중에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매출의 35%가 어떤 조건으로 분배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이건 왜 중요하냐면 회사가 뛰어나고 매출이 좋고 제품이 정말 뛰어나요. 근데 내가 받아갈 수 없는 수당이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낼 수 있는 조건인지를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터미 말고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보실 때는 마케팅 플랜에 분배 조건을 꼭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살펴볼 텐데요. 잠깐만요. 네. 이제 PPT 잠깐 내려주시고. 그럼 애터미 마케팅 플랜의 특징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까지 좀 이해되셨죠? 이 세 가지 조건으로 봐야겠다. 이해되셨죠? 네. 네, 아까 진짜 잘 안 열린다고 하셨는데 잘 안 열리네요. 네, 잠깐만. 네, 애터미는 일단
두 줄 바이너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바이너리, 뭐 브레이크 어웨이, 뭐 다양한 영어 이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바이너리 기억하시면, 두 줄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이제 회원 가입을 하고 좌측 우측으로 이렇게 소비자 회원들을 만들어가면서 여기에서 발생된 매출로 수당을 받아가는 구조를 바로 두 줄 바이너리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좌측 우측으로 뭐 샴푸 쓸 사람, 치약 쓸 사람, 해모임 먹을 사람 뭐 등등등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회원 가입비와 진입비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혹시 애터미 회원 가입할 때 100원이라도 내고 하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누구나 무료로 소비자든 사업자든 크게 구분이 없이 회원 가입을 무료로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진입비는 뭐냐면 일부 회사들 중에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우리 회사는 소비자들은 물건을 무료로 가입해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여기에서 수당을 받아가시려면 이 정도 패키지 물건을 구입하셔야 사업자 조건을 드립니다라는 조건을 가진 회사들이 종종 있습니다. 보면은 10만 원에서 많게는 한 500만 원 정도까지 그 패키지를 사야 사업자 조건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써보던지 남한테 팔던지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진입비도 1원도 없습니다. 심지어 진짜 제품 안 사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자, 그럼 세 번째 특징. 월간 유지비가 없습니다. 이제 보통 회사들을 살펴보시면 우리 회사는 월간 유지비가 있어요, 우리 회사는 월간 유지비가 없어요 라고 하는 회사는 없어요. 네, 이건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한 달에 내가 이 회사에서 소득을 받거나 수당을 받아가려면 이 정도의 매출을 달성하거나 팔거나 사던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많게는 한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이제 매달 매달 구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업자라면 이 정도 물건을 쓸 수 있지 않나요? 내가 사업자로 이걸 활동을 하는데 이 정도 물건을 판매할 수 있지 않나요? 라는 명목하에 이런 조건을 만들어놔요. 그러면 내가 이 회사의 비전을 봤다. 그러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렇죠. 근데 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모시고 온 파트너님들도 매달 매달 그 매출을 달성해야 수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는 월간 유지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한 달에 물건 하나도 안 사도 물건 사업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네 번째 특징. 바로 무한 단계입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무한 단계라는 시스템 덕분에 지금 여기까지도 왔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회원 가입을 하잖아요. 그럼 보통 이렇게 두 줄 회원 가입 방식을 갖춘 회사들은 이렇게 대수를 정해놔요. 뭐 1대, 2대, 3대 뭐 단계로 정해놓을 수도 있겠죠?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이렇게 등등 해서 회원 가입을 쭉쭉쭉쭉 해나가다 보면 3단계까지는 내가 직접 한 매출이니까 이분은 내가 회원 가입 시킨 거 맞으니까 여기까지는 100% 인정해 드릴게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뭐 100대까지는 솔직히 우리 사장님이 하신 건 아니잖아요. 소개소개해서 나온 매출이니까 50% 인정해 드릴게요. 그 이후로 나온 매출은 30% 인정해 드릴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조건을 정해놓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는요. 무한 단계로 10단계, 100단계, 1000단계, 만단계, 10만단계 어디에서 내 밑에서만 나오면 무조건 100% 누적을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같이 인맥이 이렇게 없는 사람도 그럼 회원가입 시킬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단계 안에 대바리를 넣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 나는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무한 단계로 큰 이득을 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도 20대 중반에 막 이렇게 사업을 하러 나왔는데 이제 막상 하겠다고 딱 선포를 했는데 회원가입 시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제 회원가입 좀 시켜달라고 했더니 저희 이미
2세들은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사돈의 8촌의 친척의 5만 친척까지 다 이미 제 스폰서님이에요. 회원가입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지인분들도 다 사업하고 계세요. 나오면 다 어머 안녕하세요. 다 엄마 지인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회원가입 시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복제가 왜 이렇게 무서운지 회원가입 하러 다니면 인맥이 없는 저 같은 사람들만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리고 저랑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늘 회원가입 시킬 사람이 없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친구들한테 전달을 하러 갔어요. 야, 나 이거 사업 시작했는데 제품 써보니까 진짜 좋아. 너도 한번 써봐. 이랬더니 생필품 엄마가 사는데 왜 자기가 사네요. 근데 또 맞는 얘기야. 나도 그렇거든요. 아, 그래서 또 없어. 그리고 선크림은 좋대요. 한번 쓰면 6개월 이상 써. 매출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진짜 양손에 바리바리 제품을 들고 막 상가를 돌아다녔어요. 미용실 원장님들 찾아다니면서 화장품 써보세요. 이거 알아보세요. 사업해보세요 하니까 이제 불쌍해 보였는지 한 분씩 이렇게 가입을 또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 처음 필드 능력이 좀 많이 이렇게 상승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소비자로 몇 년 동안 계셨던 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저희 해모임을 드시고 되게 도움을 많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전혀 뭐 사업에 관심이 없으셔서 또 아시는 분한테 이 해모임을 전달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해모임을 드시고 건강에 너무 도움을 많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좋은 것 같다. 이거 근데 기업을 운영하시던 분이었거든요. 이거 우리 직원들한테 선물 좀 해주고 싶다고 해모임을 200박스를 넘게 주문하신 거예요. 오! 진짜 대박이죠. 그래서 저도 진짜 와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점수 어떻게 넣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너무 놀래서 일단은 쫓아갔어요. 그 소개해주신 분을 쫓아가가지고 이거 빨리 막 이렇게 해서 막 회원가입 이렇게 막 시키셔가지고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막 하니까 이분이 처음에 소비만 하시다가 관심 전혀 없으셨는데 얼떨결에 사업 설명을 들어버리신 거예요. 이런 일이었냐고, 이거 왜 이제 얘기하냐고, 옛날에도 얘기 드렸는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루에 10명, 20명씩 회원가입을 막 시켜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저는 그때 많은 경험을 했는데 해모임 많이 시키면 이렇게 견적서 써가지고 본사에다 요청하면 이렇게 점수 나눠서 넣어주면서 용달로 보내줘요. 네, 또 그런 일도 해보고 이제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제 사업이 갑자기 또 막 확장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 정말 전화만 하면 회원가입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같이 막 열심히 다니면서 회원가입을 막 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애텀이 무한단계라 그랬죠.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분의 소개로 나온 엄청난 그 인맥들이 다 100% 저에게도 점수가 누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제가 연결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 글씨 잘 보이시죠? 네. 네. 이제 연결해서 말씀드린 글로벌 원 서버인데, 이제 이분 소개로, 이제 막 소개해서 나오다가 보니까, 뭐 말레이시아, 뭐 미국, 싱가폴 이런 소비자 회원들도 막 소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웬일이야. 이분 동생이 중국 청도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빨리 회원가입 시키자 했는데, 그분은 20년 넘게 이제 청도에서 옷가게를 하고 계셨던 분이었거든요. 한국 분이었는데, 그분 남편이 나오셨어요. 이 애터미를 알아보시러.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애터미 세미나만 매일같이 듣다가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회원가입을 하고 제가 세미나 끝나고 사장님 어떠셨어요? 이러면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계속 이러시고 사장님 어떠세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 비전을 많이 못 보셨나? 일주일로 너무 부족했나? 이러면서 이제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에 이제 와이프분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동생분이신데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거 사업하려면 회원가입할 때 뭐가 필요하냐고 얘기를 하시더니 그날부터 밤마다 전화가 오셔서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나중에 알게 된 얘기인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분이 중국에서 옷가게를 하시면서 한국 비비크림이 중국분들한테 인기가 너무 좋다. 그래서 제품 하나만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애터미 비비크림을 전달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지금은 중국 지사가 오픈이 되어 있지만 그때는 오픈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여기 마진을 조금 붙여가지고 판매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몇백 개 넘게 막 판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달해 주신 분이 애터미 회원가입을 하자, 이걸 사업으로 하면 더 큰 비전이 될 수 있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단계라서 싫다고 회원 가입은 안 하는데 계속 가입하라고 하면 나 물건도 안 시켜 해가지고 그냥 물건만 그렇게 팔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분 남편이 이제 설명을 이렇게 저한테는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너무 잘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해보시겠다라고 해서 지사 오픈 전이지만 그렇게 제 중국 사전 영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제 좌측 우측에 다 소개로 나온 분들이 다 중국에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 산하에 지금 중국에도 센터가 3개 이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영상으로 요즘에는 못 가니까 영상으로 많이 계신 분들과 이제 뭐 통역 껴가지고 같이 미팅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포 사장님들하고 이제 미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놀라운 거는 저는 고등학교 때도 제2외국어를 불어를 했어요. 지금 왜 불어를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중국어로 니하오 한마디밖에 못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중국 분들과 함께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랐습니다. 근데 애터미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무한단계 글로벌 원서버라는 이 애터미의 뛰어난 마케팅 플랜의 특징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올해 또 몽골 우즈벡 또 많이 오픈되죠. 그래서 그 이제 계속 오픈될 그 해외 법인들에 있는 회원들이 내 밑으로 들어올 거다 선포 하시면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여섯 번째. 너무 밑에다가 썼네요. 특징은 무한 누적입니다. 이 무한 누적이라는 특징 때문에 사실 저는 많은 분들 만나서 사업 설명할 때 소비자로서도 수당을 받으실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게 바로 이 무한 누적이라는 시스템 때문입니다. 자, 이 무한 누적도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려 볼게요. 저희가 나로부터 좌측 우측에 이제 두 그룹으로 소비자 그룹을 육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좌측 우측에서 각각 발생된 매출로 수당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따가 이건 숫자 설명해 드리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좌측 누적 매출이 30만 포인트고 우측 매출이 30만 포인트가 됐을 때 첫 수당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럼 오늘이 예를 들어 3월 31일이에요. 이제 내가 애터미 사업을 결심을 하고 정말 막 열심히 막 한 달 동안 소비자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해서 한쪽에 30만 포인트, 한쪽에 27만 포인트가 됐어요. 근데 이 무한 누적이 없는 회사, 예를 들어 없거나 월마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3월 31일에서 4월 1일이 되면 이 포인트가 다 00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무한 누적 시스템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맞아요. 네, 다음 달에 쓸 거 미리 3만 점 땡겨서 사서 수당 받아야죠.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한 달 동안 뭐 57만 포인트가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사재기의 시작입니다. 이게 이번 달만 있을까요? 다음 달도 있고 다다음 달도 있고 다다다다음 달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만 있을까요? 내가 모셔오시는 내 소중한 파트너님들도 이걸 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다단계 하면 방이면 방마다 옥장판이 있고 베란다에 물건이 쌓여서 해가 안 든다더라라는 말이 나오는 게 바로 큰 게 아니에요. 이런 사소한 조항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무한 누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4월 1일이 되더라도 30만, 27만이 그대로 누적돼서 2월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불필요한 물건을 미리 땡겨서 살 필요가 전혀 없겠죠. 네. 그래서 내가 자연 발생 매출이 되면 그때 수당을 받아서 그때 00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무한 누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제 많은 소비자분들도 그냥 애용하시고 주변 친구분한테 가끔 소개 정도 하시고 이 사업은 안 하시는데 수당 가끔씩 한 6만원. 네, 이렇게 수당 받으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 게 바로 이 무한 누적 시스템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 애터미에도 회원 유지 자격 조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1년에 저희 제품에는 모두 다 PV가 있거든요. 1년에 500원이라도 PV가 있는 물건 한 개만이라도 구매를 하면 회원 유지 자격이 됩니다. 이거는 사실 애터미라서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뭐 인터넷 쇼핑몰들은 사실 1년 동안 구매 실적이 없으면 휴면 계정으로 변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요건 회원 관리 차원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1년에 500원짜리 정도 물건 하나만 내 아이디로 사주면 모든 점수는 다 무한 누적해서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마지막 특징은 상한선인데요.
요거는 사실 이따 후원수당 말씀드리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살짝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상한선이란 건 뭐냐? 이제 저희가 무한 단계로 100% 누적을 받다 보니까 그러면 회사 과부에 일어나지 않나요? 라는 질문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받아갈 수 있는 포인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이 되면 더 많은 수당을 주는 게 아니라 거기 이상에서 더 똑같은 수당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따가 후원수당 설명해드리면서 한 번 더 설명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애터미 마케팅 플랜의 특징 딱 보셨을 때 일단 내가 피해 입거나 누군가에게 전달했을 때 1원이라도 피해를 줄 일이 있을까요? 전혀 없겠죠. 네, 그리고 이 하나하나의 특징들 때문에 인맥이 없는 저도, 능력이 없는 저도 누구나 이 사업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수당이 어떻게 또 분배되는지 한번 볼 텐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회사 전체 매출의 35%를 수당으로 나눠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회사 전체 매출 PV의 70%입니다. 요거는 그냥 회사에서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70%라고 하면 이제 나머지 30%는 회사 운영비로 사용이 되겠죠. 자, 이제 숫자가 나와서 좀 졸려질 수 있어요. 네. 자,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럼 70% 중에서 44%라는 퍼센티지를 후원수당으로 주고요. 20%를 직급수당. 그 다음에 6%를 교육수당으로 주고 이제 승급 프로모션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육수당은 지나가다가 요즘 애터미 간판 많이 보셨죠? 그리고 지금 와 계신 이곳도 교육센터입니다. 그런 게 내가 어찌됐든 자본을 투자해서 뭔가 장소를 있어야지 받을 수 있는 수당이니까 우리가 오늘은 무자본으로 가지고 있는 수당만 살펴볼게요. 그래서 그럼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받아가고 있는 게 바로 후원수당이죠. 그러면 후원수당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원수당은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좌측 우측으로 누적을 돼서 그 안에서 점수를 받아가는 건데 이제 열심히 후원수당 막 이제 사람들한테 애터미 소비자를 막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좌측 매출이 30만 포인트, 우측 매출이 30만 포인트가 되고 내 포인트가 30만 포인트가 됐을 때 첫 수당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7단계로 맞춰먹기 게임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제 본인 PB 평생 누적은 내 포인트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평생 간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 포인트가 이렇게 됐을 때 내 좌우쪽에 있는 그런 점수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됐을 때 30만 포인트가 달성이 됐어요. 15점이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좀 특이하죠? 점수가 나와요 갑자기. 그래서 점수에다가 수당을 이제 N가라는 걸 곱해서 수당을 받게 되는데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쉽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점수를 받게 되는데 내가 수당을 안 받으면 점수를 못 받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 사장님 한 분 도와주실 분 계신가요? 네. 우리 사장님이 30만 포인트를 받아서 15점이란 점수를 받으셨어요. 얘를 한번 그냥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고 저는 이제 하루에 저희는 이 후원수당을 1일 정산을 합니다. 제가 이걸 까먹고 말씀을 안 드렸네요. 1일 정산을 하는데 여기서 하나 포인트 가져가셔야 될 게 1일 마감이 아니라 1일 정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중에서 오늘 일요일은 정산을 하지 않고요. 월, 화, 수, 목, 금, 토 총 6번을 매일매일 이 점수를 얼마를 맞았냐에 따라서 수당을 받아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부터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그 안에 내가 몇 점을 받았나를 정산을 해서 그 다음 주 화요일 아침에 수당이 뿅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수당을 어떻게 정산을 하냐.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은 30만 포인트 받으셔서 15점 받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뭐 150만 포인트를 맞아서 60점이란 점수를 그날 받았습니다. 요것도 그냥 오늘 3월 19일이라고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그리고 또 저희 먼저 엄청 빨리 시작하신 우리 이덕우 임페리얼님, 뭐 이혜정 임페리얼님 이런 분들은 하루에 이제 저희의 모든 매출까지 다 올라가기 때문에 뭐 10억만, 5억만, 9억만 포인트가 뜨세요. 하루에 매일매일. 이제 그런 분들은 300점이란 점수를 똑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상한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5천만 포인트가 하루에 발생이 됐을 때 300점이라는 점수를 받고
수당은 126만 원이라는 금액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5천만 포인트가 맞으신 분이나 5억만, 1억만, 3억만, 10억만 PP가 맞으신 분이나 다 똑같이 300점 이상은 더 이상 주지 않는다. 요게 바로 상한선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래서 그런 분들은 300점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월 19일 날 수당을 얼마를 받을까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그럼 저희가 오늘 이제 그 점수를 다 모으는 거예요. 19일 날 발생한 모든 점수를 다 섞어치기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사장님 아까 30만 포인트 받으셨죠? 그럼 30만 포인트 섞어치기에 넣으셨어요. 저는 150만 포인트 섞어치기에 넣어요. 그리고 저희 스폰서님들은 5억만, 3억만 뭐 PB 하신 분들도 다 섞어치기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찌개를 열심히 끓여요. 그럼 그 안에서 44%를 후원수당으로 풀어주겠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44%를 덜어요. 이제 그게 진짜 실질적인 수당이에요. 이제 그거를 수당 받는 사람 수를 쫙 모아놓고, 저희도 들어가겠죠? 그 다 모아놓고 N분의 1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하루에 N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게 이거는 제가 4,200원일 때를 기준해서 계산을 해드린 거거든요. 요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날그날 엔가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건 변화할 수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애터미는 현재 13년 동안 4,000원에서 5,000원 사이를 크게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것들도 다 이 섞어찌개에 들어간 아까 그 수많은 포인트들이 있죠. 그게 안정적으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엔가 변동이 그렇게 출렁출렁하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면 4,200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 15점을 받으신 우리 사장님 4,200원 곱하기 15 63,000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19일자로. 그럼 저는 150만 PB를 맞았어요. 그러면 4,200원 곱하기 60점 252,000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고 5천만 포인트를 맞으신 저희 스폰서님들 126만 원을 하루 일당으로 받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5억만 10억만 포인트가 뜨셨던 저희 임페리얼님들 똑같이 126만 원을 받아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산이 되는데 바로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아마. 근데 수당도 받아보시고 하다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30만 포인트에서 5천만 포인트 갈 때까지는 매출이 약 166배가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 성장을 시켜야 매출이 저만큼 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당을 보시면 6만 원에서 약 126만 원까지라고 하면 약 20배 가까이 차이가 나겠죠. 자, 그럼 이 말인 즉슨 우리가 30만 포인트일 때 6만 원 정도의 수당, 6만 3천 원 정도의 수당이 나온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60만 포인트일 때 10% 정도가 수당으로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대로 한다면 5천만 포인트일 때는 1억만 포인트가 쌓여서 1천만 원이 수당으로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요대로 갔으면. 근데 126만 원밖에 주지 않죠. 요거를 보시면 CEO의 마인드가 초보 사업자들에게 가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초보자들에게 이제 처음에 소비자가 많이 없어서 수당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는 우리 초보 사업자분들에게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 더 짜게 깎고 깎아서 하루에 근데 일당에 126만 원이면 그렇게 작은 건 아니죠. 네, 그렇게 받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후원수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열심히 소비자 구축만 해도 받아갈 수 있는 수당이에요. 자, 그럼 요렇게만 해도 하루에 한 달에 일요일 4번 빼고 매일매일 300점까지 받아갈 수 있는 게 최대겠죠. 그래서 애터미는 은퇴가 있어요. 이 상한선 이상을 가면 더 이상 수당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자유로운 부자의 생활을 누리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직급수당인데요. 이제 요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리더십 보너스 수당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후원수당 받으신 거랑 요게 따로 가는 게 아니고 후원수당 받으신 거를 합쳐서 보너스로 주는 게 직급수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20%를 직급수당으로 준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10%는 온리 세일즈마스터한테만 줘요. 반. 그 20% 중에 반은 아무도 못 건드리고 세일즈마스터에게만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를 다이아몬드 마스터, 샤론 로즈 마스터, 스타 마스터, 로얄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 총
6개의 직급이 나눠가지게 되는 거예요. 애터미 총 7개의 직급이 있습니다. 이 세일즈 마스터는 정말 20%는 아무도 못 건드리고 세일즈 마스터끼리만 나눠서 가져가는 거고요. 이제 다이아몬드 마스터부터는 이런 식으로 균등 분배가 됩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제 회사 매출 PV의 5%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가져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샤론 로즈 마스터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것도 가져가고 샤론 로즈 마스터 것도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스타 마스터는 다이아몬드 샤론 로즈 스타 마스터 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로얄 마스터는 다이아 샤론 스타 로얄 마스터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균등 분배가 되어서 최종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가면 다이아 샤론 스타 로얄 크라운 임페리얼까지의 그 직급 수당을 다 모아서 받아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도 가장 첫 번째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에게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주고 있죠. 여기에서도 회사 매출이 이제 초기 사업자를 배려한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급은 어떻게 가나요?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이 판매사, 이 세일즈 마스터라는 그 직급을 잠깐만요. 아, 네. 그냥 요렇게 요거 PPT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열심히 이제 후원수당 아까 받으셨죠? 30만, 30만 포인트 맞추기 게임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첫 단계니까 열심히 막 구축을 했는데 한 달에 애터미에서는 이 직급수당을 받기 위해서 1일부터 15일에 한 번, 16일부터 말일에 한 번 총 두 번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이 상반기나 하반기 둘 중에 한 번만 이 직급을 달성해도 이 직급 보너스 수당을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일부터 15일에 내가 열심히 소비자 구축해서 한 후원수당 있죠? 아까 했던 거 거기를 다 모아봤더니 좌우측이 250만, 250만 포인트가 됐어요. 그러면 축하드립니다. 판매사 직급 달성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직급수당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자, 250만, 250만 포인트가 되려면 몇 번 맞아야 될까요? 30만 포인트를? 맞습니다. 8번 맞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잠깐 돌아가서 네, 30만 포인트 한 번 맞으면 6만 원 정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6, 8에 48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한 48만 원 정도 수득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판매자 돼서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세일즈 마스터 수당을 40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를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48만 원 플러스 45만 원 해서 약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보름에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또 열심히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막 명절 좀 버프 받아가지고 막 소비자분들 구축했더니 명절 선물 좀 많이 하신다고 해서 상반기에는 달성을 하셨는데 하반기에는 명절이 끼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만나주고 매출이 안 일어나네. 그래서 처음이니까 달성이 안 됐어요. 하반기에는. 그러면 하반기에는 그냥 후원수당만 받아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요거는 달성을 하면 주는 거, 못하면 그냥 후원수당만 받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됐을 때 그러면 한 달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다 판매사를 달성을 하시면 얼마의 소득이 나올까요? 맞습니다. 아, 오늘 너무 똑똑하신 분들만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또 아시다시피 아까 이 판매사들한테 퍼센티지가 가장 높았잖아요. 한 달에 200만 원은 한 가족의 최저 생활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벌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아주 간단해요. 내가 좌우에 나랑 똑같은 직급을 두 명, 두 명을 육성하면 그 다음 직급이 됩니다. 자, 그럼 내가 세일즈 마스터일 때 나랑 똑같은 직급, 세일즈 마스터 두 명, 두 명을 육성하면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겠죠? 그럼 내가 다이아몬드 마스터일 때 나랑 똑같은 다이아몬드 두 명, 두 명을 육성을 하면 샤론 로즈가 됩니다. 제가 지금 샤론 로즈죠? 그리고 샤론 로즈일 때 샤론 로즈 두 명, 두 명을 육성을 하면 스타 마스터가 되고요. 스타일 때 두 명, 두 명 육성하면 로얄 마스터가 되고 로얄일 때 로얄 두 명, 두 명 육성하면 크라운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일 두 명, 두 명 육성하면 마지막 임페리얼 마스터가 됩니다. 자,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려면 972명의 세일즈 마스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요거는 내가 혼자 다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렇게 봤을 때 쇼핑몰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야.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직접 발품 팔아서 제품 다 찾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 제품 정말 좋은 제품을 사용을 하면서 너무 좋고 싸다 써보자 이것만 하는데 972명에 한 달에 200만 원씩 버는 그런 소득자를 거느린 1인 기업가가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멋있죠? 네. 그래서 엠포리가 멋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또 하나 좋은 소식이 있죠. 4월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일명 세세마. 네, 요즘 세세마라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제 4월 하반기부터 이제 12월 하반기까지 일단 프로모션으로 올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세미 세일즈 마스터라는 새로운 또 직급이 생깁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요.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은 돈 자랑하고 이렇게 돈 벌 수 있다, 비전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사업을. 근데 그러려면 더 위로 직급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돈 자랑하고 좀 하려면? 근데 애터미 회사는 밑으로 직급을 더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첫 단계인 세일즈 마스터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단을 하나 더 놔준 거예요. 그래서 한 발짝 더 올라가서 올라가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게요 라고 해서 원래 250만 포인트가 누적되기 전에는 보너스 수당이 안 나오죠. 그런데 보너스 수당을 받아갈 수 있는 직급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이제 1일부터 15일까지 누적 포인트가 150만 포인트가 되시면 그러면 30만 포인트 몇 번 맞아야 되겠죠? 5번 맞아요. 그러면은 30만 원 정도의 후원 수당을 받으시고 요 세세마가 되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만 원 정도의 직급 수당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름에 50만 원 정도 수당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를 다 이 세세마를 유지를 하시면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업자들을 위한 플랜으로도 정말 좋을 것이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제 열심히 세세마 만들어가지고 또 올해 두 직급 이상 승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 멋진 회사인 것 같죠,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게 또 다가 아니죠.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 수당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한 직급을 달성할 때마다 회사에서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승급 프로모션을 줍니다. 요건 한 번씩 주는 건데 첫 번째 세일즈 마스터가 되면 해모임 안박스, 더페인 5종 화장품, 이브닝 케어 4종을 선물로 드리고요.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시면 이제 세일즈 마스터 때 받으셨던 거 그대로 그 다음 이때부터 현금 프로모션이 나옵니다. 이제 현금 100만 원이 프로모션으로 나오고요. 샤론로스 마스터부터는 이제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여행권이 나오는데 현금 200만 원과 동남아 가족 여행권 2매가 나옵니다. 얼른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이 여행을 빨리 갈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스타마스터가 되시면 현금 1000만 원과 동남아 가족권 여행권 4매가 나오는데요. 저는 사실 스타마스터가 아직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스타마스터 여행부터 간접 체험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따가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나오셔서 강의를 또 해주실 텐데, 제가 또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이 샤론 때는 그냥 아버지랑 둘이 다녀오셨거든요. 제가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스타마스터 때는 저도 데려가 주시더라고요. 근데 괌으로 갔었는데, 이게 그냥 여행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 티켓부터 호텔 숙박권이랑 식사까지 다 나와서 그냥 이렇게 몸만 뿅 하고 갔다가 오면 되는 거예요. 정말 와, 너무 멋진 회사다. 그리고 갔더니 막 호텔에 회장님이 너무 수고 많으셨다고 좋은 여행 되시길 바란다라는 카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4일 갔다 왔는데 살이 2kg가 넘게 쪄서 왔던 기억이 납니다. 물에서만 아주 살다 왔습니다. 물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 다음 이제 로얄마스터가 되시면 현금 5천만 원과 유럽 크루즈 여행권 4매, 그리고 준대형 승용차 렌트비와 법인카드 월 200만 원 사용권한 부여는 이거는 총장을 유지하실 때마다 받으실 수 있는 거고 이제 왼쪽에 두 개는 한 번 처음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현금 5천만 원도 제가 직접 들어봤거든요.
진짜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왜 승급식 때 이거 들고 이렇게 한 손으로 흔드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네, 정말 느꼈는데. 그리고 이제부터 또 크루즈 여행권도 제가 한번 또 업혀서 다녀왔습니다. 이것도 코로나 전에 이제 다녀왔는데 저는 거기에서 또 한번 비전을 봤어요. 아, 정말 부자들의 삶이란 이런 거구나도 많이 느끼고 왔고, 제가 그때 이제 거기 어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지금 임페리얼님 되셨는데 이제 김강렬 임페리얼님 가족분들이 엄청 많이 오셨어요. 거기도 가족분들이 사업 많이 하고 계신 거 아시죠? 다 같이 승급을 하셔서 그 가족분들이 다 엄청 많이 오셨는데,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가족여행에 이제 저희 가족이 약간 이렇게 꼽사리 껴가지고 간 느낌? 네, 그 정도로 거의 가족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아, 이렇게 정말 가족이 성공하는 사업이구나 했는데, 더 놀라웠던 거는 저희가 이제 막 밤에 막 만찬도 하고 이런데, 유럽이니까 밤낮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렇게 다 같이 총장님들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막 핸드폰에 다 띠롱띠롱띠롱 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랬는데 수당 들어왔어. 맞아요. 맞아. 다 놀고 먹고 막 한 달 동안 배 위에서 막 일주일 동안 막 그렇게 놀고 먹고 있는데 몇 백만 원씩 막 수당이 뚜렁뚜렁 찍히더니 또 며칠 있다 또 몇 천만 원씩 들어온 거예요. 와, 그걸 보는데 아, 이게 정말 애터미의 비전이구나. 시스템 소득이 되는 거잖아요. 배는 핸드폰도 잘 안 터져요, 심지어. 근데도 이 소득이 끊어지지 않고 정말 계속 나오는 너무 멋진 사업이구나를 정말 제가 몸소 느꼈던 크루즈 여행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업고 빨리 모시고 가려고 이제 저도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네. 네, 이제 그 다음은 크라운 마스터 단장님이 되시면 이제 현금 3억 원을 저렇게 캐리어 안에 가득 넣어서 승급식 때 이제 부여를 해주고요. 이제 이때도 유럽 크루즈 여행권 4매와 이제 대형 승용차가, 이때는 그냥 차가 나와요. 그리고 법인카드 월 500만 원 부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임페리얼 마스터, 엊그저께 따끈따끈하게 승급식 보고 오셔서 더 와닿으실 텐데요. 이제 현금을 10억 원을 지게차로 돌돌돌돌돌돌 이렇게 떨어서 직접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개인 기사 뭐 월급 지원해주고 50평 오피스텔 개인 비서, 그리고 이때도 또 유럽 크루즈 여행, 이제 살면서 한 번쯤 갈까 말까 한 여행을 애터미 하시면 막 너무 자주 가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대형 승용차와 법인카드 월 1000만 원이 부여가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만 해도 사실 승급 프로모션만 해도 13억 6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진짜 계산을 해봤더니 내가 10년 안에 임페리얼을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달에 1000만 원씩 적금을 넣고 계신 것과 동일하거든요. 대박이죠? 그래서 저는 제 파트너들한테도 그래요. 어디 가서 나 애터미 하는데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얘기하지 말라고. 속으로 나 천만 원씩 적금 넣고 있는 여자야 이러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라고 하거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는 보이지 않는 돈, 월 천만 원 이거 받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내가 포기하지 말아라면 이 자리에 무조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13억 6,300만 원이 또 기다리고 있고요. 저는 아까 또 말씀 이따가 나오실 거지만 저는 20대 중반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 제가 굉장히 늦둥이에요. 제가 만 28살이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한국 나이로 하면 지금 30살인데 저희 어머님이 지금 73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만으로 해드려야 되나? 네, 71이에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늦둥이 딸입니다. 그러니까 43살에 저를 낳으신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는 딸의 발목을 붙들고 이 사업 다단계를 시키셨다라고 했지만 사실 발목을 붙든 게 아니죠. 네, 훨훨 날게 해주셨죠. 덕분에. 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정말 20대인 저도 30대인 저도 30대인 저도 70대인 저희 엄마도 같이 이렇게 성공의 길을 바라보고 같이 갈 수 있다는 게 저는 애터미의 정말 가장 큰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정말 막 실수 없이 달려왔는데요. 잘 이해되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리액션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더 풍성한 강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